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서는 지금껏 진행한 훈련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재난 대비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훈련 명칭도 극한 강우 훈련인데 시간당 110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주민들을 강제 대피시키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목표는 인명피해 최소화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네리. 훈련 상황이지만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해 질서 있게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몸이 불편한 환자는 구급차로 옮기고 복지회관에는 이재민을 위한 임시 텐트까지 설치했습니다. 실제 상황처럼 보여서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자료화면 같지만 포항시가 실시한 극한 강우 훈련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뭉뭉해지네. 또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뿐입니다. 지난해 온몸으로 재난을 겪었기에 훈련을 진행한 공무원도 훈련에 참가한 주민들도 진심을 담아 훈련에 임했습니다. 굴삭기 등 각종 중장비와 지난해 포항 소해 현장에서 맹활약한 해병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대비 훈련을 하게 되면은 훨씬 또 아마 수월하게 좀 아마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강수량에 따른 지역별 피해 예측 지도를 제작해 2주 뒤에는 29개 모든 읍면동에서 맞춤형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태풍이 핥히고 간 포항시 대송면 칠성천과 우복천, 장기면 대화천 등에서는 피해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 임시 복구를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화천 같은 경우에는 7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 도화천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하여튼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훈련이 진행된 이곳 대송면 행정복지센터도 지난해 1층이 모두 침수됐습니다. 올해 얼마나 많은 비가 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